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만드는 사람들의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영화가 아니고 그냥 좋은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있고요. 영화의 의미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재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알고 재구성을 하고, 그 재구성하는데 의도가 있고, 그 재구성된 게또 우리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 두려웠고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또 이제, 물론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비난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쭉 말씀드린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이 수영 생활을 생애 두 번을 하시거든요. 저희 영화는 그첫 수영 생활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감옥 영화에 그두 번의 수영 생활에, 그 감옥 생활에 겪었던 일을 다 넣고 싶었습니다. 감옥 이야기를 또 영화로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이 영화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를 표상하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넣기도 하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웠지만 저는 이유가 있었고, 어차피 지금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평론가분들과 관객분들께서 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군함도 논란이든 어떤 영화의 허구와 실제의 논란이든 그 논란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이게 흙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 자체가 저는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 모두 지적 상상력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좀 숙연해지는 이야기가 된것 같긴 한데,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고편에는 김창수라는 청년이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였다라고 이제 예고는 나가는데, 예고는 짧은 안에 많은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갔고요. 영화 본편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죠. 지금도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님은 일본 육군 장교를 죽였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그 당시에 일본이 주장했던 대마도의 상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 논란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논란은 그 영화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성황후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김창수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영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 네. 확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